반갑습니다. 드디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하모니카에 관련된 영상을 올리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의 하모니카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하모니카를 아름답고 그리고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역점을 두고 유튜브의 어떤 모티브를 그렇게 두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수업은요, 올바른 하모니카 호흡법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모니카는 이렇게 작습니다. 이게 장점이라도 볼 수 있죠.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자, 하지만 단점 아닌 단점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 자, 공명을 낼 수 있는, 자, 하모니카를 불게 되면 안에 어떤 리드가 있죠. 리드라는 곳에서 우리가 내보내는 바람이 일정한 어떤 힘에 의해서 울리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 떨림 현상. 그래서 이 떨림을 어떻게 해야지만 좋은 소리를 얻을 수 있는지라는 게 이제 관건입니다. 저와 함께 하모니카 호흡법에 대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기들의 특성은 공명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유일하게 하모니카는 이 공명통이 굉장히 작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상. 그래서 이 공명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 몸이 공명통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와 같이 있던 복식을 통해서 어떤 노래를 부르는 뭐 이런 성악가들이나 뭐 가수들 외에는 복식호흡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복식호흡을 일반 분들 입장에서 좀 쉽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복식호흡에 관련된 말씀은 의학적이거나 그 다음에 어떤 뭐 공명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 정의가 내리기 힘듭니다. 저는 오로지 어떤 성악적인 발성적인 어떤 복식호흡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일반 분들도 누구나 복식호흡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왼손도 괜찮고 오른손도 괜찮습니다. 자, 자기 손 위에 똑같이 해보세요. 저하고 이 손바닥에 있는 것을 먹으면 정말 뭐 건강해진다. 자, 이런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요거는 딱한 입만 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금 오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빨리 입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이 행위를 한번 세번 정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소리 납니까? 자, 이런 소리 나죠. 자, 이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 몸이, 자, 안쪽, 우리가 입 안쪽이 열리는 겁니다. 즉, 기본 호흡으로 들어가는 준비 단계를 몸이 지금 읽어내는 거예요. 자, 단순하게 그냥 이게 아니고 보세요. 자, 이 손두 개가, 우리 손가락 두 개가, 자, 입 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목젖까지, 자, 목젖 앞까지. 자, 소리가 이런 소리 나죠? 자, 이 소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자, 호흡이 깊게 타고 들어가는 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행위 자체가. 자, 이걸 많이 연습해요, 처음에는. 자, 그 다음 단계. 자, 그 다음 단계. 자, 열렸죠. 그러면, 그 열린 이 소리. 이 소리 그대로, 자, 아래쪽으로 쭉 끌고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어디, 얼마만큼 쭉 타고 들어가는지. 네. 자, 호흡이 정말 많이 들어가죠. 자, 깊은 호흡. 자, 그래서, 자, 호흡이 지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들어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물론, 끝은 우리가 보는 숨 쉬는 폐겠죠, 폐. 자, 폐 바로 아래막. 자, 아래막을 가로막이라고 합니다. 가로막. 의학적인 용어는 가로막. 즉, 우리가 횡경막이라는 그, 막까지 도달하게 되거든요. 자, 그걸 받쳐준단 말이에요, 호흡이. 그래서, 이렇게 쭉, 공기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지탱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자연스럽게 탁 풀어버리면, 그 반동에 의해서 호흡이 저절로 살, 다시 나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겠죠. 자, 보세요. 여기서. 자, 이 소리. 자, 보세요. 목으로 내는 소리. 자, 이 소리와, 다르죠. 다시 단순한 목으로만 하는 소리. 이걸 그대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 모양은 하는 허 상태에서 제가 A 키로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자. 자, 깊은 곳에서 소리를 내불고 들어 마시고 방금 했습니다. 자, 일반적인 목에서 그냥 단순하게 목에서만 나는 소리. 소리가 느껴지십니까? 자. 자, 한번 더 들어보세요. 자, 뭐 도를 한번 물어볼게요. 자, 깊은 호흡에서 나는 소리와 일반적인 소리 그냥. 자, 깊은 곳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자, 느껴지십니까? 자, 소리가. 자, 그래서 어떤 연습을 하냐면요. 자, 어떤 연습을 하냐면, 자, 하모니카를 A키를 잡든 C키를 잡든 뭐 마이너를 잡든 상관없습니다. 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모니카를 가지고요. 자, 이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자, 보세요. 자, 목으로 쓰는 소리.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목으로 내는 소리. 자, 이 소리를 그대로 하모니카 적용시켜 볼게요. 그냥 목으로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호흡자. 전체적으로 호흡이 하모니카의 어떤 모양으로 둥근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는 아주 납작한 소리죠, 이게. 납작. 심해지면 이게 심해지면 어떤 소리냐? 니들을 찾게 됩니다. 자. 자, 목으로만, 단순하게 목으로 호흡만 생각하고, 목에 나오는 소리만 생각하고, 하모니카 불면 이런 소리가 난다. 이렇게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다시 들어보세요.
자, 지금 소리를 잡는 거예요. 니들을 이 호흡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하모니카는 조금 퀄리티가 높은 하모니카이기 때문에 조금 덜 어떤 느낌이 덜하지만 일반적인 하모니카는 굉장히 이게 확실히 들립니다. 예. 제가 원하는 소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 자, 입은 편하게 놔두시고요. 자, 이입 모양, 이 상태가 한 5도 화음 정도 되거든요. 자, 정확하게 1, 3, 5 화음. 자, 혀를 떼고 다 불게 되면 혀를 뗀 상태에서 불게 되면 보통 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도와 점솔과 점미가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걸 1, 3, 5 화음이라고 좀 정의를 내립니다. 자, 물론 분산 화음 같은 경우에 화음을 나눠서 뭐 이런 화음적인 다음에 한번 다뤄보겠지만 이런 분산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혀를 다 떼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들어 마시세요. 먼저 들어 마시세요. 보세요. 자, 도자리를 기준으로 보세요. 자, 질문. 이렇게 이런 발라라는 느낌이 드네요. 발라가 나네요. 자, 우리가 이걸 발라라거든요. 자, 소리가 비브라토죠. 즉, 비브라토가 들립니다. 이건 제가 지금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자연스럽게 호흡이 나가면서 니들 뜨는 겁니다. 자. 이 연습을 많이 해주십시오. 생각을 하고자 다시 옳지 못한 호흡법. 자. 납작합니다, 소리가. 납작한 소리. 자, 제가 말씀드린 둥근 소리. 자. 이 호흡에 대해서, 호흡법에 대해서 정말, 설명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자,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 드릴게요. 자, 혼자서 복식 호흡을 하는 방법. 자,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손에다가 자기가 정말 먹고 싶은 것을 올려놨다 생각하세요. 자, 아무도 주기 싫어요. 자, 이거를 입안에 빨리 털어놨습니다. 이 오른손이 중요합니다. 손이. 자, 입안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 깊게. 이 소리가 나야 됩니다. 이 소리가. 아시겠죠? 자, 이 소리를 많이 이용하세요. 하고 나서 보세요. 끊지 마시고. 여기까지. 이 연습을 많이 하세요. 자,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소리가 이렇게 품어져 나옵니다. 이 소리를 가지고 자, 그러면 표현하자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런 소리, 둥근 소리가 계속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손의 모션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손의 모션도. 자, 우리 오페라 가수들이 무대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성악가들이 손을 이렇게 유명한 어떤 성악가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관중객들한테 뭐,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호흡이 그대로 손에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이손 동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손 동작도. 자,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이게 아니고, 자, 자연스럽게 이 나오는 호흡을 이 손에서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이렇게.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모니카는, 공명통이 아주 작기 때문에, 자, 공명통이 정말 없다고 봐도 과할 정도로 공명통이 정말 작습니다. 이걸, 우리의 몸으로 미리 세팅을 시키고, 자, 뭐를 세팅해 시키냐? 자, 호흡적인 어떤 아주 깊은 곳에서 호흡을 준비를 스타트를 시키고 점점 미리 호흡이 깊은 곳에서 나오면서 소리를 전달한다. 자, 자, 이 소리와 깊은 곳에서 나는, 이 깊은 호흡에서 나는 소리는 누가 들어도 정말 좋은 소리라고 얘기를 하지, 소리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자,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자, 테크닉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모니카. 이런 테크닉도 중요하겠지만요. 제가 제일 추구하는 것은 호흡입니다. 호흡. 자, 아까 말씀드린, 앞에 말씀드린 이런 호흡적인 거. 자, 호흡을 통한 소리. 자,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많은 연습을 통해서 정말 좋은 소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연습 부탁드립니다. 많은 연습. 감사합니다.